여름이야, 목순아. 벌써 덥다, 그치?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도 벗는데,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조심해야 돼. 이제 밖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더 크단 말이야. 얼마 전에 너 언니가 코로나에 걸린 거 알지? 어. 언니가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려서 되게 고생했잖아. 왜 그런 줄 알아?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, 면역력이. 근데 언니는 면역력이 왜 이렇게 약한 줄 알아? 산책을 잘 안 해서 그래. 오빠는 산책을 많이 하니까 면역력이 강해서 코로나 안 걸렸잖아. 오빠는 앞으로도 코로나 안 걸릴 거야. 근데 언니는 산책을 오빠만큼 많이 안 해서 면역력이 약해. 그래서 코로나 걸린 거야. 그래서 이제 산책을 더 빡세게 해야 돼. 면역력을 더 키워야 돼. 알았지? 산책 더 많이 하면은 독순이 너는 뭐 좋잖아. 오빠는 코로나에 끝까지 안 걸리는 게 목표거든. 산책도 이렇게 살살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고 그러면 면역력이 안 키워져. 이런 산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지 체력이 더 좋아지고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. 당분간은 이렇게 산에서 좀 뛰면서 산책하자. 알았지?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려면 일반적인 이렇게 걷기 산책으로는 좀 힘들고 온몸을 많이 쓰는 산책을 해야 돼. 그런 식으로 산책을 해야 면역력이 올라오는 거거든. 그냥 가만히 걸으면 안 돼. 근데 땀이 많이 났나 봐. 땀을 많이 흘렸나 봐. 땀나. 모자에 소금이 꼈어. 아, 그래? 아, 여기 땀 나가지고 오랫동안 안 빨다 보니까 산책 갈 때 내가 자주 쓰는데 땀이 나니까. 일단 내가 그러면 오늘 면역력 강화 산책 중에 먼저 쭉지법을 먼저 보여줄게. 쭉지법 알았지? 응. 딱 한 번만 보여준다. 잘 봐. 가자, 목순아. 와, 면역력 올라온다. 면역력 올라오는 거 느껴져. 너도 좀 해봐. 순아, 너 덕분에 오빠 면역력이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. 아, 눈 핥지 마. Fucking Corona. I hate coronavirus. Fuck Corona. 오, 이 나뭇가지. 딱 풀업하기 좋은 나뭇가지야. 이런데 지나가면서 한번 풀업해줘야 돼. 랩풀다운이었네? 랩풀다운이었어. 복순이 코로나 안 걸려서 좋겠다. 근데 오빠도 코로나 안 걸린다. 오늘 너 덕분에 면역력 빵빵해졌거든. 어디가? 어디까지 들어가? 누나. 한 번씩 얘가 이렇게 숲을 속으로 들어가면 난 참 곤란해. 저 빵댕이 실룩거리는 것 봐, 빵댕이. 우리 복순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진짜 남자 여럿 울렸을 거야. 아, 나 귀가 너무 귀엽다. 복순이 귀가 왜 저렇게 젖혀있지? 어, 레이더야. 얼굴이 리복 말랐어. 드세요.
아, 오늘도 면역력 많이 올렸다. 난 코로나 절대 안 걸릴 거예요. 코로나한테 한마디 해. 기다려봐. 아, 목소리 들고 할 거야? You. You fucking corona. I hate you. I'm gonna kill you, motherfucker. I'm waiting for you. Come on.